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퍼블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 TV 차우형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나 솔루션이라는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그 갤럭시 모니터리라고 해서 주력주 하나 정리가 됐는데요. 좀 깔끔하게 정리를 이렇게 홈페이지에 해놨습니다. 요거 좀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력주 하나 나갔으니까 종목이 매도가 됐으니까 새로운 종목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솔루션 최근에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좀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첨단 소재 부분입니다. 여기서 뭐 정정공시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당사가 첨단 소재 부분 물적 분할이라든지 아니면 지분 일부 매각설에 대해서 검토 중이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다가 정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유동화하는 방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극적인 멘트들을 빼버렸죠. 물적 분할이라든지 하면 지분 일부 매각설이라는 단어를 빼고 유동화라는 단어를 좀 언급하면서 좀 진정시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서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안 심리를 좀 보여주면서 뭐 투자자들에 대해서 심리를 좀 위축시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며칠 전에도 뭐 감자 이런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뭐 하나솔루션이 감자를 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그 하나솔라원이라는 회사가 감자 진행을 하는데 이 유상감자라는 부분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보려고 그러면 그 하나솔라원이 하나큐시알 지분을 사갖고 소각한다. 이 정도 좀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분수가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분이 아니죠. 주식수가 좀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보통은 시장에서 좀 호재로 좀 반영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좀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자극적인 단어들 또는 이제 첨단 소재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거기에다가 들어오는 게 바로 태양광이라는 부분입니다. 뭐 실적이야 뭐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실적은 뭐 나쁘지는 않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CL이 계속해서 조금 적자폭을 늘려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라는 금액을 그 QCL이라든지 태양광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하나솔루션이고 하나 그룹이고 거기에다 이제 수소라는 부분까지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하니까는 얘네들이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좀 진심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태양광 쪽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맞겠지만은 투자를 할 것도 맞겠지만은 글로벌 시장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거의 다 이제 태양광은 거의 다 가지고 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글로벌적인 입장에서 좀 이 기업은 태양으로 조금 유명한 기업이야 라고 좀 언급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중국 기업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하나 QCL 정도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좀 고독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중국을 뭐 다 따돌리거나 아니면 뭐 위에 있는 기업들은 뭐 쫓아가거나 그러기는 어려웠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나름 QCL을 기준으로 해갖고 태양 쪽에도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태양을 영위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좀 봐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수소 쪽으로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수소 도시를 좀 미리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하나 가상 전시관을 열었는데 이쪽에도 뭐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뭐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하나 에너지 이노베이션을 문을 열었고 하나 그룹에 있는 자회사들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 수소 관련해서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수소 도시가 진행이 될 거고 수소 밸류체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좀 볼 수 있는 거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수소 도시 속에서는 그린 수소 시티라든지 수소 충전 프로세스라든지 수전의 기술의 뭐 원리 태양광 발전 솔루션 수소 혼소 기술 소개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솔루션이 태양과 수소 쪽에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요 하나 에너지 이노베이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태양광이라든지 수소라든지 뭐 2차전지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업황이고 섹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불안스러웠던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오고 단어들이 나오고 그 키워드들이 나오면서 여기서 조금 살짝 밀리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렸던 이 영역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라인을 살짝 이탈했는데 뭐 오늘 또 지수가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아, 이 정도 하락이야. 그 지수 때문에 연동된 부분이니까 조금 인정해 줄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막 이렇게 다이렉트로 밀려서 도망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 언저리에서 좀 잡아놨는데 여기를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조금 더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태양이라든지 수소는 분명히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 회사의 진심이었던 하나라는 그룹이 성장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조금 더 기다려볼 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허봉현의 TV 홈페이지에 놀러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요거 천천히 보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한테 3분 허브 리핑 보내달라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다 보내드릴 겁니다. 뭐 시황 브리핑이라든지 재료 브리핑 언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 보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입동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뭐 1년에 120만원 대폭 할인을 해드렸고 아직까지는 뭐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저희가 어저께 그 갤럭시 모니터리 주력주 하나 매도 나갔잖아요. 매도가 나갔으면 이제 또 새로운 종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만간에 새로운 종목도 들어갈 거니까 나중에 고민하다가 뭐 11월 말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달 해야지 그래서 다음 달에 부랴부랴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 천천히 저희 기존 회원님들과 같이 천천히 같이 들어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